오늘은 비빔국수를 한번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뚜기 옛날 국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이 지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국수를 넣었습니다. 이게 국수가 소면이라서 금방 찬물에 끓여야 됩니다. 그래야 국수가 쫄깃쫄깃하게 퍼지지가 않으니까. 국수가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소면이라서 익은 것 같네. 국수를 허르렁 물에다가 이렇게 비빔국수를 해 먹기 위해서 국수를 싸놔가지고 바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줘야 이렇게 또 까불어야 됩니다. 국수를 팬에다가 이렇게 까불어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자 이제 국수를 한번 재료를 한번 썰어갖고 양념을 만들어서 한번 비빔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비빔국수를 한번 비벼봤습니다. 비빔국수 재료에는 오이 한 개랑 양파 반 개, 마늘도 넣고, 고추도 넣고, 양념은 고추장하고 설탕하고, 깨소금하고 참기름이랑 식초 약간 새콤달콤하게 제가 비벼봤습니다. 자, 오이랑 양파랑 부추랑 넣어서 이렇게 또 버무려 봤습니다. 같이 비빔국수와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빔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빔국수에다가 이렇게 무친 거랑 오이 무친 거랑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새콤달콤 맛이 있네. 얘 오이도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갖고 요즘은 건강관리들 잘하세요.
오이입니다. 오이랑 부추랑 양파랑 넣어서 무친 겁니다. 국수가 9인분 국수인데, 제 남편이랑 둘이서 먹으면 9인분이 많고 해서, 밥만 익었는데도, 저희 남편 한 그릇, 저한 그릇 먹으니까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은 한 그릇 다 먹고, 한 그릇 다 꾸덕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비빔국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팔이 아픈 관계로 저희 남편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사가지고 오라는 걸 시장도 봐주고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계란이랑 오이랑 양파랑 국수랑 사가지고 오라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남편입니다.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왼쪽 팔이 어식갱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하게 고치려면 3년 간다는데 제가 팔 운동을 많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 통증이 올 때는 노래를 부르러 가는데도 그 노래 부르는 순간에는 팔이 아프지가 않고 밤 되면은 통증이 심해서 어제도 너무 덥고 에어컨을 틀면 되는데 요즘에 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는 조금 아껴야 된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틀지 않고, 저희 집은 아파트 5층이라서, 앞베란다가 없고 뒷베란다가 있습니다. 뒷베란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더위를 조금 이기려고, 어저께 우리 저희 짱도우랑, 짱도가 너무 더워서 허덕거리서 산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가 집에 가다니까 계단을 올라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좋은가 봐요. 처음 나들을 갔는데 내 집에 있다가 나들을 가서 그러는가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가자 가자 해도 웬만하면 아빠 말만 들으면 애가 늦게 들어가는데 아빠 이야기를 해도 아빠한테 가자 가자 해도 본체만 자고 올 생각을 안 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도 계단에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팔인데도 어차피 와야 되니까는 제가 계단까지 보듬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오늘도 데리고 나갈런가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저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는 잘 안 갑니다. 어저께 간만에 저희 땅도구랑 더운 날씨에 산책을 하고 들어오니까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못하는 짐승도 얼마나 더웠으면은 허덕거리서 갔다 올 산책 갔다 와서 지도 피곤한가 씻고 우리 짱도구 씻고 나서 단숨에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 막둥인데 엄청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짱도구 안녕. 제가 이렇게 먹는데도 제 옆에 앉아갖고 있어요. 이리 가도 제 옆에 줄줄, 저리 가도 제 옆에 줄줄, 저만 따라다녀요. 저희 짱도구는. 여러분도 여름철에 여름철에는 입맛을 많이 잃어요. 입맛 잃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많이 많이들 드시고 힘내세요. 저도 요즘에는 뭐든지 먹고 힘을 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가 힘을 내야 저희 친정 어머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돌봐야 되고 또 남동생도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남동생은 남동생은 정말로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한데도 저희 집에서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해야 남동생도 도와주고 어머님도 도와주고 저희 남편, 저희 애들도 거둬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열심히 지금 요즘에 먹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잃지 마세요. 너무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정말로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요.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여러분 즐거운 주말에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드시고 또 시원한 계곡에도 가족들과 가서 더위를 이겨내세요. 더위를 이겨내세요. 여러분 제가 한 그릇 비빔국수 꿀꾸덕 했습니다. 싹싹 닦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어야
저도 이제 뭐든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8월 첫 주, 8월 1일입니다. 이제 벌써 8월 달입니다. 휴가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휴가 처리 또 되어서 또 가족들과 휴가들도 많이 갑니다. 가더라도 항상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휴가 계획은 없습니다. 휴가 계획은 없고, 그냥 저희 어머님 돌보고 저희 남동생이랑 요번에는 같이 한번 식구들이랑 제가 모시고 한번 가볼 만한 장소를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건강에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도 가까운 곳에도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서 어머님하고 편안하게 여행 갈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봐서 식구들을 마음을 한번 제가 한번 달래 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더운 날씨에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해주세요. 정말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잠시 쉬었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잘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효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8월 첫째 주 주말 여러분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